드디어 이겼습니다. 좋아요. 시작. 언니가 내 별이야. 별이 돼서 너무 좋아요. 타투 의미 알고 싶어요.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? 어떤 타투 말하는 거예요? 이쪽? 이거는 저희 친오빠랑 같이 한 타투예요. 오늘 경기 몇 퍼센트 만족? 일단 이겼으니까 100% 만족. 예림 선수 뭐 먹고 그렇게 예뻐요? 여러분의 사랑? 모르겠어요. 나 진짜 이렇게 길어 이렇게? 긴 머리가 좋아요? 단발이 좋아요? 아, 이거는 여자들의 약간 그런 다 고민되는 것 같아요. 긴 머리를 하면 또 단발이 예쁘고 단발을 하면 또 긴 머리가 예쁘고 해서 저는 그냥 다 좋아요. 예림 언니, 아, 이제 안 할게요. 아, 어떡해요. 다 너무 예쁜 것만 있어서 제가 읽을 수가 좀. 예림 언니의 경기 전 루틴은? 저는 왼쪽 신발끈부터 묶는 것 같아요. 네. 계란 반숙, 완숙. 반한숙은 있어요? 반한숙 좋아해요. 언니 사랑해. 저 사랑해요. 문정환 챌린지. 황민경. 다들 알지죠? 그게 끝났어요. 몇 개만 더 해봐봐요. 너무 조금만 더. 하나만 더. 하나 더? 다 주접스러운 거? 오, 끝났네요. 무관중이 돼서 정말 경기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텅 빈 느낌이고 또 이제 팬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더 힘을 많이 받고 더 분위기도 많이 오르는데 그 점이 제일 많이 아쉽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건강이 우선이니까 다들 아프시지 마시고 빨리 더 좋아져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잘했지? 너무 잘하신 거. 고예림 늘 잘하신 거. 힘드시죠?